법적인 능력 있는 캐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에서만큼 실수거든요. 영사관은 그런 변수까지 막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 시야 능력 필수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시작되는 클라우드9의 성공, 아 공격의 뱀픽부터 함께 보시죠. 탈론이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도 티처 벤이, 아 카피타오가 벤이 당했네요. 아 이건 뭐 지하에서 안쪽에 숨어 있는 요원들을 뭐 킬링하는 능력도 있겠지만 강서를 유도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카피템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공격 때문이 아니라 조금 자충수라고도 느껴지기는 하네요. 자, 노마드 벤은 역시 영사관에서는 노마드가 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발키리가 벤이 됐네요. 기존의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 물론 네. 노매드는 영사관에서 노매드 벤 자주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미라 에코 뭐 이런 거보다 발키리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영사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네. 그 카피탄 벤 같은 경우에는 그 탈론 입장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C9이 벤을 했고요. C9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막 특히나 이제 지하 들어갔을 때 연막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해주면 나쁘지 않죠. 아, 카피탕 노매드 발키리 에코까지. 역시 확실히 탈론 쪽에서는 이제 발키리나 그런 이제 정보력이 있는 오퍼레이터를 많이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나인 쪽에서도 이제 정보력을 가져가면 이제 자신들도 많이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죠. 1층을 골라줬습니다. 네. 아, 로비의 기자실이에요. 복층 대세라는 그런 이론 자체도 다 뭐 최근 프로리그에서 복층을 통해서 요괴 드론이 자주 나오는 그런 모습 또한 보여줬었는데 네네. 뭐 그런 걸 너무나 배제하기 좋은 요소인 IQ도 열려 있고 하다 보니까 1층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층 할 경우에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특히 이제 비자 사무실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 아 옵저버 바이 로이 미켈레. 아~ 멋있죠. 멋있네요. 아 진짜 멋있네요. 여기 위에 또 식스 마크 네. 지금 CG로 떴는데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죠. 아~ 저거를 이제 띄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만약에 이상할 경우 네 이분 탓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일종의 책임자다 네. 이런 거예요. 뭐 물론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네, 네. 좋은 의미로는 이 글로벌 대회 상상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해서. 이분이 수고해주고 계신다. 이거 저런 식으로 오신 선수가 해치를 막아두었잖아요. 관리 사무실 아래쪽에 차라리 펄스가 있고 그러니까 지하 서버죠. 서버 쪽에 있으면서 비자 들어오는 거라던가 혹은 이제 조금 더 넓게 올라와서 잠깐씩 관리 사무실 들어오는 거 찍어주면서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지금 방탄 카메라도 긴 테이블 쪽으로 보이게끔 깔아줬기 때문에 네. 영사 집무실을 지금 등지고 막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수비 방식 그리고 투모로우 선수의 애쉬가 어떤 돌파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클라우드9은 프로리그에 이어서도 영사관이 선택될 때마다 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스위플렉 선수와 함께 수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장거리에서 사격 이거 2층도 2층이지만 여차했을 때는 1층 뭐 드랍이라든가 실각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 제어해줄 수 있거든요. 자, 이어서 투모로우 선수는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좀 아직 아 지금 찍혔죠. 네. 방금 전에 지금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펄스가 지금 찍혔어요. 서버 있는 거. 근데 네네. 찍혀도 별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치 지금 다 막혀 있고 저걸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반대편 차고에서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고 들어가기 힘들죠. 자, 여기서 브리칭을 해주고 있고 이 관리 사무실에서 방금과 같은 버티컬이 있을 것 같다면 네네. 버기 같이 들어와서 진행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버기 아무리도 이제 버기 같이 진행을 해주면은 그만큼 공사도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유 이제 게임 진행에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해치 깨줘야 되고요. 서버 쪽에 지금 펄스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올라오는 거 계속 봐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접착폭약 하나 남겨둔 상태로 공사를 굉장히 부지런히 해주고 있는 그런 공격. 이거 스위플렉 선수의 펄스가 조금 더 참을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테러를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기 2층이 몇 이거 근데 잘 올라왔어요. 항상 보통 이제 네. 서버실 계단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 위를 뚫고서도 봤는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을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는 노바 선수의 가스탄. 이제 가스탄 한 개 남았고 시간은 1분. 가스탄이 비교적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서의 방어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원형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형 계단에서 나무복도 밟고 그냥 비자 사무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펄스가 이러면 쉽고 가능합니다. 여기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펄스가 이미 원형 계단에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시간을 계속 뺏기면 안 되죠. 그렇죠. 아 보이지. 어 근데 이거 노바 선수가 잡히면 안 되는 게 위에 해치 조심해야 되고. 어 도는 방향이 뺏기는 순간 져요. 아 그래도 GFW 선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투모로우 선수도 교전 중인데 더블킬. 어, 노바 선수 어. 자 차곡차곡 잡아나가면서 이건 요원수와 시간에 오우 그런데 탈론 뭐 잡히긴 했습니다만 펄스 이거 그냥 지하로 다시 돌면서 가도 되죠. 오 잠깐만요. 자 이 사태는 약간 좀 궁금증을 띄울 수밖에 없는.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간 자, 많이 이건 서마이트를 쫓기는데요. 펄스가 찍어낸다라고 했죠. 자 오! 아 이러면 설치 장소 또 못 잡아요 이거 각. 아하 트리플 킬 네. 마무리됩니다. 아 방금 전 한 명이 커트된 게 그래서 굉장히 아쉽겠네요. 네. 그렇죠. 안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C9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거의 뭐 공격팀에서도 그렇고 방어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이기고 한 게 순식간에 저런 식으로 막 2대2 네. 동점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방금 전에 스위플렉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어차피 상대 IQ 나왔던 거 알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Q도 서버실에 있던 거는 버기 아까 드론을 굴려서 확인했거든요. 이거 네. 비자 사무실로 들어가면 무조건 언더시퍼 당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관리 사무실로 가되 바닥을 뚫어놓고서는 비자 사무실 계단을 보자라고 했는데 원형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비자 또 보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줬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1층이라는 희귀 지역에 대해서 클리어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클라우드 9인데 여기에서 2층으로 간다는 가능성을 또 6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게 네. 지하를 했을 경우에 사실 저는 아시오메틱의 전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캐슬 바리케이드 나무복도 앞에 그러니까 메인 로비 하나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중창으로 들어간 나무복도에 하나 이렇게 깔아두면서 굉장히 피아노를 넓게 썼거든요. 네. 근데 C9는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그 화장실 하나만 써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복도 메인 로비 안 쓰고 피아노 안 쓰고 저 이중창 해서 복도도 안 쓰고 하거든요. C9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이 되게 좁은 구역을 확실하게 막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화장실에만 있는 게 너무 뻔하다 보니까 네. 잘 그러니까 공격팀 입장에서 드론 영향이 굉장히 쉬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왔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미 아시오메틱과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약간 당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기대가 되는 게 만약에 이제 C9이 오늘도 이제 저번에 이제 3데이 때 많이 실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실수를 만약에 보이면은 오늘도 이제 장마님께서 많이 화가 나시지 않을까? 아까 이미 트리피와 네. 스카지의 경기였는데 네네. 의문의 클라우드 9이 한번 뼈를 맞았어요. 네, 그렇죠. 예, 이미 갈비뼈 하나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척추뼈까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만한 표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신뢰합니다. 네. 네. 폭설이 내려도 장마죠. 맞죠. 아 이거 2층에도 인원이 아직 하나 있기는 한데 굳이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아 위험한 도전을 할 이유가 많이 위험합니다. 네. 이게 드로닝이 들어오면은 이거 갇혀 그냥 죽는 거거든요. 네. 피아노 해치를 차라리 지금 빨리 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아직 총구는 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엠피테르 선수 되게 참을성이 잡았어요. 그렇죠. 아 하필이면 깨났네요. 그리고 네. 하필이면 또 이 최고의 슈팅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엠피테일러에게 와 총구까지. 엠비 테일러 완벽한데요. 그리고서 드론이 화풀이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저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네네. 드론이 먼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함께 갔으면 또 몰랐죠. 그렇죠. 자 바깥에 자. 있는 요원까지 지금 피해를 연속해서 입고 엠비 테일러! 이 저번에 복수전을 완벽히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또 살아가고요. 아 이거 한 대만 더 쓰면 하지만 체력이 회복이 되었네요. 다리 한 대! 아 의미 없죠. 너무나 건강해요. 반킬도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 트위치가 안 좋습니다. 아 이거 검은 차 사이 뒤에서도 보고 있고 비자 직전 앞에서도 보고 네. 있거든요. 자 지하까지 클리어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나인 5대1의 요원 상황. PMW 혼자 남았습니다. 많이 화력전으로 지금 밀리기 때문에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네 그렇죠. 마무리되면서 스윗블랙 마무리까지 하고 이번에는 완벽한 라운드를 위해서 엠비 테일러 선수가 2층부터 동선 체크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문으로 딱히 뛰어내려서 잡을 건덕지가 없었고 영사진문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잠금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서 드론이 먼저 확인을 하고 갔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채팅창에 이제 그 도미노 피자 화이팅이라고 아. 네 피자 화이팅. 예. 아, 그렇죠.
이심 점심이라서 지금 그쵸. 같이 응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읽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같이 간절하게 피자를 원하고 있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사실 그... 저희가 중계를 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OPGG와 함께 다 같이 맛있는 간식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의 메뉴가 이미 마음속에선 정해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아. 네. 제가 사비로라도 사드릴 테니까 아 네, 그냥 저희 해설을 해주세요. 저희 2월 중에 아, 네. 2월 중에 한번 그 식스 피자 정모 한번 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 어 이번에 독특하게 OCN 선수가 엘라를 선택을 해줬어요. 아 OCN 선수의 엘라라. 오 거기에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샷건 엘라. 속칭이 빵빠레 샷건. 네. 그 제가 이 총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e스포츠 팬 중에 한 분이 시즈는 모르는데 친구들이 시즈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그 시즈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 그런데 네. 그래서 아 어떤 이야기를 했나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그 G36과 연장총열 엘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지 않냐 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캐스터의 언변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좀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 한마디로 많은 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네, 잘못된 네. 총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한가운데 저도 요즘은 알포시스입니다. 자. 아 이제는 마음을 변하셨군요. 아 그게 블랙 아이스여도 유통기한이 존재해요. 아 그렇죠. 예, 마음이 흔들리는 네. 기간은 이 샵 착감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네. 사랑은 변하는 법이죠. 그렇죠. 예, 결국 1승한 요원은 도깨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엘라가 샷건을 들고 아마 4개를 버티려는 것 같은데 이러면 들어가기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네. 자 엘라가 또 지키고 있는데 이 진탕질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럴 때 추측. 오우! 와 이번에도 또 잡혔어요. 이거 같은 방법으로 잡혔거든요. 아까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지금 당하는 게 탈론 선수들이 너무 지금 안일하게 플레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당해주고 이러면은 좀 나쁘게 말해서는 그냥 당해주려 가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 위험한 지역의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아웃된다는 건 위험한 피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각자 본인들이 너무 할 것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드론에 안 굴려서 그러고 저도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라이브 드론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아 제가 열어드릴게요. 오늘 더 하셔도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놈이 맞습니다. 라이브. 그쵸. 네, 저희 방송은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아 근데 AJS가 지금 어디 설치가 돼 있죠? 방금 전에 섬광이 고정으로 예, 여기 설치를 했다고 지금 깔아주시네요. 아, 네. 지원 요청이 들어왔군요. 네. 엇박자로 깔았고 이렇게 되면은 도피아가 잡혀있기 때문에 진탕 유탄 아무것도 못 나고 4개 쪽으로 지금 수류탄 던질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같이 다 함께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ADS에 좀 짜증나시죠? 아 이 가운데 도깨비 논리폭탄이 요원들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안쪽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네. 만들어지고 있지 그렇죠. 아무리 지금 논리폭탄이 켜졌다고는 하지만 진입을 하려면은 일단은 지금 4개도 4개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거 채광 파쿠를 통해서 함께 봐주는 거 아니면은 애쉬가 절대 못 들어요. 네. 혼자 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각자 지금 뭐 서쪽, 북쪽, 동쪽, 남쪽 네.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지금 말 그대로 그 말입니다. 그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어요. 그나마 4기가 나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파세탄이 자 올라가지만 엘라 아 진탕 터진 거 맞죠? 아 이거 또 전화기가 울리고 있어서 함부로 무빙을 할 순 없는데 진탕이 터지니까 피킹하기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빵빵 자! 이 뿌슝빠슝한 쾌감 예, 네, 중독될 수밖에 없죠. 엘라 이게 정말 정말 좋은 총이에요. 이거 복도 들어가면 죽어요. 양각이거든요. 사지로 자자자 아 이거 좀 무리했죠? 자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그리고 이걸 지금 샷건으로 저거리를 썼기 때문에 정말 아까 이제 캐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푸슝파슝하네요. 아 그 엘라 샷건은 한번 야 이거 좀 위험했는데 하지만 그렇죠. 이게 잡기는 했는데 사실 방금 전에 오시엔 선수의 엘라가 뛰어내렸으면 안 됐어요. 네. 저기서 한 명이라도 잡혔으면은 4기가 클리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허리가 끊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방금 전 그 교전에서 그래 탄이 모자랐던 것 같죠. 잠시 동안 사격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엘라가 수호해줘야 되는 위치를 한 게 있는데 거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과감한 플레이이긴 맞습니다. 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순간적인 역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1층 로비를 가는데 지하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번 아시오메틱과의 경기를 보면은 이제 좁게 쓰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이가 다 됐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클라우드9이 이 영사관에서 캐슬 전략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캐슬을 쓰기도 부담스럽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야, 뭐 그래서 세 번 돌았을 때 클라우드9이 다시 1층을 가져간다라는 거 사실 정면 자체를 들어가기만 해도 그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점에 대한 페이크를 넣는 건 어렵지만 이 요원에 대해서의 생각은 그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조금 이제 경기 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것이 그 지역마다 정말 좋아하는 팀들의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 은행 아 은행이죠 은행 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스카즈가 마음에 들고 특히 이번 영사관 같은 경우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오메틱이 특유의 캐슬까지 쓰는 넓게 쓰는 전략이 좋고요. 아시오메틱 팀이 정말 그 영사관에서 캐슬을 많이 활용을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아시오메틱의 많은 경기들을 저희가 둘러보면 그런 이번에는 네. 복수를 했죠. 아 약간 지금 저희한테 이거 항의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야기를 해라. 아시오메틱은 이따 나온다. 세 번째 경기. 네.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경기까지 채널을 고정해달라. 그리고 아, 그렇죠. 네. 3연봉은 그리고 좀 너무했죠. 그렇죠. 그만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또 당했다면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죠. 그렇죠. 실수도 있지만 멘탈에도 그만이 가고요. 네. 도깨비가 잡아낸 거 굉장히 좋은 수확이었습니다. 저 거점 안으로 또 해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뭐 그런 과감한 판단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근데 이거 2층으로 다시 올라온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빈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쵸, 역시 서버에서 찍어주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게 IQ 이번에는 나와있지도 않고요. 해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화가 돼 있으니까 맘 편하게 스위플렛 선수가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스위플렛 선수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 또 엠비텔 선수가 또 이제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그쵸? 이게 그래서 관사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브리핑이 다 되기 때문에 관제 사무소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밖에 없고요. 명백한 또, 거절. 그렇죠. 술탄? 이게 뭐 매달려가지고 커넥터 사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펄스에 찍히면서 그럼 또 한 명 뛰쳐나갈 수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래서 영사 주무실 뺏기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좀 아 엠비 테일러 선수가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한데 아 근데 불 쳐! 그 다음은 조금 더 몸을 빼꼼하면 서로의 건파이트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 오시아 선수처럼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거 머리 먼저 보이는 쪽 에그 선수도 한 명 처리해줬네요. 스리플렉 선수 제거 그리고 술탄? 이거 포스트 어떻게 제거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결국 찾아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는 막혀있습니다. 네. 자 2대4 잡아내면서 자 진입을 2층. 하면서 이러면은 2층 클리어 되다 보니까 이길 확률이 많이 적죠. 하다못해 뭐 술탄 술탄이 아니죠. 피아노 설치 같은 경우에는 C4오퍼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힘들죠. 야, 안쪽을 지키는 앵커밖에 없습니다. 술탄 때문에 위치를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도깨비와 버그의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2층도 확실하게 봐주고 있고요. 그래도 진입을 하는 에고 선수 찍었죠. 이거였어요. 방금 전에도 위험했지만 그래도 그런 도전을 통해서 탈론 소중한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네. 방금 전에 근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들어오고 있는 걸 이미 봤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도 소중한 한 점을 통해서 이거 뭐 최소한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지하로 가네요. 자 드디어 지하를 가네요. 자 지하를 갔을 때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좀 속 시원한 킬로 이어지기는 했거든요. 한 구역구역에 대해서 좀 틀어막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클라우드9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캅칸을 여기서 네. 근데 바꾸마자 사실 이게 닭 바꾸는 게 사실 더 나은 상황이요. 그렇죠. 네. 닭 바꾸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저희가 수비 방식에서 예전에는 뭐 카이드와 밴디시 같이 나오면은 전기 속성이 뭉쳤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화염 속성이 뭉쳤어요. 네. 이게 캅칸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또 지하 이게 닭 같은 경우에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2층 아니면 1층이거든요. 롱앤드를 봐줘야 되니까 빈테이블 같은 경우 이러면서 얘네들 이거 딱 봐도 솔직히 캅칸 바꾸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은 지하인 줄 몰라요. 그렇죠. 나름의 연막이 되는데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터졌다 이런 걸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좁게 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EDD 로비 쪽에다 설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겠다라는 것 같네요.
아이씨 드론도 무리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거 오해하긴 쉽죠. 일단 탈론이 그동안 안쪽으로 진입을 많이 못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이 공격에 대한 방식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캡칸이 있으면 또 제 공격 팀 입장에서는 진입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든요. 고요를 선택을 할 거면은 네. 그렇죠. 바로 앞에 입구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 안까지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넓게 한번 봐주고 캐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C9이 영사관에서 캐슬 못 써요. 네, 캐슬을 못 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고요로 메인 로비 들어오는 거 조금 더 확인은 가능하고요. 자 2층부터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로의 특성을 이렇게 이용해 줘야 되는데 네.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조심하게 되는 게 과감한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 그죠. 그리고 2층에다가도 설마 깔아뒀나요? 근데 안 깔아놨네요 고유를. 아 MP 테일러 선수가 관리 사무실을 보다가 뒤로 빠졌습니다. 이건 드로닝이 되는 즉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 여기에선 저도 한 말씀 라이브 드론. 그렇죠. 저도 네.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아 이거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이것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말해야 개성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예 이제 말하면은 사골이고 네. 제가 네, 말하면은 아, 박동민이 개성이 되는. 그렇죠. 네. 네 저런 식으로 애쉬가 관리 사무실에 널찍이 한번 드론 또 굴리고 이거는 예고 확인해도 어 예고 있다고서는 그제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아 관리 사무실을 들어갈 때 그래서 그쪽을 두 명에서 가는 뭐 특유의 그 러시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사무실을 그래서 거의 공짜로 가져가는. 그렇죠. 저 외벽을 뚫리는. 아 이거 근데 그렇죠. 고유 방패 앞에 또 깔려 있다 보니까 마냥 들어가기도 힘들고 저런 식으로 깔렸으면 뭐냐 힘밴 앞에서 설치라고 있을 때 그냥 톡하고 터트리면은 설치 못해요. 맞습니다. 시간 지연으로까지 갈 수 있어서 이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야죠. 터트려 둬야죠. 자 하지만 그래도 에이데 아니 신부가 남아 있죠. 이게 확실히 지하가 외벽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격팀이 설치가 되게 애매한 게 그놈의 이제 엄청 좋은 이제 가젯이 하나 있죠. 15라고. 아, 네. 그게 마이스터캠 못 돌렸네요. 정말 그거 하나로 정말 막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애쉬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했을 때 위에서 같이 밀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나쁘지 않아요. 당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하지만 헤디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이거 마이스트로가 피킹을 도전했던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마이스터 캠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피해가 덜하긴 합니다. 그냥 원거리 교전에 대한 지원가가 한 명 빠졌다 정도로 지금은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화염에 휩싸이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악의 눈이 하나 더 살아 있나요? 이게 살아 있냐 없냐 따라서 C4 던질 수 있는 가격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아 안쪽 벽을 저희가 그러면 그렇죠. 저 왼쪽 벽을 네. 좀 더 보고 싶은데. 어, 안 보이네. 어, 때쳐갔지? 어, 근데 같이 못 들어왔어요. 네. 어, 그 사이에. 그래도 그 사이에. 잡을 생각 안 하는 게 낫죠. 네. 아, 이거 다운 당한 거 잡겠다고 예바랑 카판 둘 다 봤거든요. 네. 이 유혹이. 이 유혹이. 그리고 시간 10초 때. 이거 10초 때. 랭크 아니에요. 아. 자, 요. 자,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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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가 설치를 하는데 이거 막아내야 되는데. 자. 이거 위치 특정 마무리. 이거 화력 면에서 너무 밀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방금 부스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네. 뒤에서 방금 탈론 선수들이 소리치는 게 잠깐 들렸거든요. 아 네. 느낄 수 있죠. 오프라인의 그 뜨거운 분위기. 이거 근데 게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파이프 지역에 있었던 인원이 어 이거 앞에 에그 선수였죠? 에그 선수 네. 다운됐다. 잡으러 예거랑 캡칸이 몸이 둘 다 같이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4개 쪽에서 내려오던 탈론 팀 선수에게 또 정리가 되면서 또 이게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부상을 당한 적팀 오퍼레이터를 처리를 해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진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거는 많이 위험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방금 전에 이 나가는 움직임은 마에스트로가 살아있었으면 해도 되지만 마에스트로가 없어서 원거리 지원이 없었던 상태에 붙는다라는 거는 그냥 근접 싸움만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프로리그 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킬이 아닌 경우에는 뭐 부상이라던가 뭐 가제 제거 이런 거 점수가 안 뜨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전 상황에는 확실하게 에그 선수가 다운이 됐다는 게 브리핑이 됐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잡겠다고 그거를 먹겠다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무시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기 먼저 조금만 진정하세요. 네. 아 지금은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극대노를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 상황이 찾아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살짝 경감시켜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이브가 나올 때 제가 같이 아, 거들어드리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저희 뭐 중계 방향을 따지면 맨 오른쪽에서 시작된 이 사고를 열풍이 대표 작품님한테까지 아마 오늘은 이어지지 않을지 네,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이브 여러 가지 해석이잖아요. 지금 당장 행으로 나가고 있다도 있지만 살아 있다 라이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생명이다. 오늘도 드론이 함께 외쳐주시죠.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혹시나 또 라이브 드론의 중요성이 한번 나온다면은 아 저도 진짜 크게 한마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 텐션과 열정이 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그렇죠. 일로리학도 개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라를 걷어들었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카피탕이 벤이 나온 이유도 뭐냐 C9이 연막설 지하에서 굉장히 많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미라 그리고 마이스트로캠 앞에 두고 똑같이 지금 고유방패에 깔아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부 투자가 많이 됐죠.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뮤트 없고 밴딧 없고 카이도 없기 때문에 뚫리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사실 미라를 열어주는 것도 지하 2A 지역에서 그렇게 쓸만하냐라는 의문이... 저... 아 방금 전에 탐색 끝에 밑에 일러가 다시 한번 일을 만들어내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몸 혼자 그냥 갔죠. 야 2층 클리어를 했을 때 근데 왜 라이브 드론은 안 굴리는지는 진짜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다시피 저거는 이제 드론을 이번에도 같이 보면서 갔으면 안 굴리고 가. 아 이거! 네! 와, 위험했어요 이거. 드론 대신 네. 살았어요 이거. 그렇죠. 하지만 산게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슬픈 상황.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예거가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봤는데요. 그렇죠. 아쉽네요. 아 예거 데미지도 당연히 킬을 목적으로 삼으면 거의 100%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되면은 일단은 원형 계단 쪽으로 누군가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만 보기에도 지금 바쁜 상황이거든요. 근데 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런 앞뒤가 뚫리고 버티컬을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면 이 지하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지역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거 원형 계단으로 내려와봤자 보통 그쪽에 막 마이스트로 캠 깔려 있거나 하거든요. 차라리 이제 서버 해치 열고 좀 더 다각으로 보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그렇죠. 지금 고요 방패들을 다 깨트리 벗고 있고요. 아 근데 들어왔다는 콜이 있기 전에 먼저 깨트린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서마이트의 문을 열고서 행해도 되지 않았나. 네. 아마 브리핑이 오보가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약간 아 드론을 부수려고. 드론 부수려고 하다가 드론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오시엔 선수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해치 지금 뚫려 있는 거 알고 있냐 서버 해치? 저 10% 들었고요 방금 기록보관소 쪽에서 IQ가 뒤로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뒤를 잡고 있어요. 이게 위치만 지금 스위플레 선수 위치가 되게 좋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바로 10% 던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건 IQ의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네. 타이밍에 나선 계단 쪽을 또 커버를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IQ 근데 지금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2층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해치 보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터졌습니다. 스윗블랙의 중요한 판단. 이게 오더가 갈렸고 이제 전방으로 와서 커버를 해주려고 하는데 뒤로 빠지다가 지금 제거까지 당했고요. 네. 자 이번 실수하면 안 되죠.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확인되나요? 저 지금 확인됐... 봤어요! 네! 톡톡톡톡! 손 잡았죠. 아직까지 3초, 2초!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안 되죠. 네, 시간이 너무 없고 서메이트까지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거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스코어가 아닌가 싶은 프로들 간의 약속 같은 점수 그렇죠. 2대4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IQ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갈 듯 하다가 그냥 메인 로비에서 그러니까 아마 해치 보고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초반에 만약에 애쉬가 드론을 함께 굴려주면서 살아 있었다면은 누군가 하나는 2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클리어 해주고 같이 1층 네. 푸시하고 IQ는 그러면 서버 쪽으로 뭐 내려가던가 네, 원형 계단으로 내려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아까 오시엔 선수가 서버 오히려 더 깊숙한 안쪽에 있었거든요. 네. IQ는 잡힐 가능성이 많기는 했었어요. 네. IQ는 체력도 적었고 뭐 그에 이어서 움직이면서 섀도우 복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전에 스스로 몸으로 탐색을 갔기 때문에 체력 손실도 굉장히 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드디어 공격이 돼가는데 사실 지금 벤 같은 경우에는 C9 입장에서 딱히 거릴 게 없는 벤이에요. 네. 그렇죠. 공격 입장에서 있을 때 뭐 노마드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냥 상대방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뭐 발키리나 그리고 에코 같은 것도 벤이 돼 있고 네. 카피탕이 벤이 돼 있긴 하지만은 C9이 지하에서 했을 때 뭐 몽타뉴를 사용한다던가 그 외에 그리드락을 사용한다던가 식으로 하면서 연막은 잘 챙겨가거든요. 네네네. 또 이제 발키리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벤이 되어 있기 때문에 C9 입장에서도 지금 아웃플레이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칼도 뭐 뽑을 수도 있고요. 네. 먼저 지하부터 커버를 해주고 있는 통상적인 방식을 택하는 탈론이고 앞쪽에 좀 다른 모습이죠. 밴딧으로 조금 미리 커버를 해주는 그렇죠. 대처가 있기 때문에 밀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의 페이크를 넣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심리전인데 확실히 탈론 팀은 이제 화장실에 대한 그런 이제 수비를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피아노층이 만약에 뚫릴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탈론 팀이 많이 수비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번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론을 박아두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번 같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드론 2층에다가 둔 게 그러니까 원형 계단에 하나 그 영사지무실 하나 박아두면서 빠르게 스위플레 선수 애쉬를 달리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보가 쉬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드론과의 간극 잘 조정하면서 같이 가고 있죠. 차근차근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 드론을 굴려주고 이런 식으로 뭐 조피아가 함께 뭐 밀어준다든가 이렇게 게임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2층을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했죠. 탐색도 그렇죠. 이루어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다는 거 다른 쪽에 대한 동선을 예측하게 만들고 1층 클리어도 그만큼 가속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가고 사기 네. 쪽 드론 들어가니까 원형계단 한번 봐주고 그리고 위치를 찾아주고 1층에서의 흔적까지 아래쪽에 누가 있는지도 찾아냅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러면은 C9 팀에서도 이제 눈치를 채죠. 아 1층에 많이 투자를 안 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리고 서버 쪽으로 여차하면 지나갈 수도 있었던 지금 미션을 찍어주기 때문에 네. 미션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해요. 이거 서버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 번 더 찍히는 순간 갇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다 같이 와주네요. 네. 네. 오, 아, 이럴 커버. 때 느끼는 게 바로 저희의 전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뚫리니까 이렇게 또 근데 앞에 뚫리게 되면은 야 나도 저기 또 다시 막으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다시 우르르 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진이 비는데요. CR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마이스트로 바뀌네요. 여기서 혹시라도 마이 깨지게 되면 자 MB 테일러 선수 그럼 지금 포지션 보시면 알죠? 다시 또 앞으로 우르르 몰려와요. 네 지금 확실히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피아노 방이라 화장실이 먹혔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버티컬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들어오기 힘들죠. 위에 지금 다 뚫렸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까지 아예 점거 화장실을 내준다라는 건 이런 뼈아픈 사실까지도 있는데 네 오 고독으로 일단 위치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렇죠. 자 지금 설치 들어가서 하는 걸 막을 오퍼가 없어요 지금. 아 막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다 지금 서버 네. 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버 연속적인 커버 OCN이 또 사수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어 이건 명백한 실수죠. 네. 이 브리핑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는데 리전이 자카를 발질켰다고 만약에 불러온 거면 큰 실수예요. 자 그래서 인원 지금 분명하게 갈렸죠. 5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클라우드9의 찬스. 야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클래시를 뽑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네, 환경이었어요. 아예 안전하게 막아주면서 정보를 차단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탈론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뭐였죠? 저희가 탈론은 그 시야 요원을 그렇죠. 시야 안 가져간다. 네. 그렇죠. 시야 오퍼레이터를 안 가져가니까 저런 식으로 마이킴 혹시라도 터지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하를 막을 때 피아노 방이랑 화장실은 이제 분명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막아야 되는 곳이고 여기가 뚫리면은 당연히 이제 지하실에서 버틸 곳이 사라지는데 지하 지금 피아노 방하고 아까 보시면은 지금 화장실에 다 그냥 내주고 시작을 했잖아요. 어. 이러면은 되게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캐슬 뮤트 예고 나왔어요. 이거 네. 아시오매틱에 물론 이제 탈론도 할 수 있는 전략이었겠지만 이거 아시오매틱을 조금 어느 정도 카피해 보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되면 메인 로비 하나 캐슬 깔아놓고 네. 아까 말씀드린 나무부터 하나 깔아놓고 뮤트 박으면서 넓게 쓰는 전략 하면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지혜가 죄송합니다. 지하인 줄 알았는데 복층이었네요. 네. 복층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2층에다 투자했을 때 좀 커버의 방향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뭐 트리피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넓게 그냥 영사주문실 바로 앞에 커넥터까지 쓰는 네네.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무리죠. 아, 지하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캐슬이 엄청나게 멀리 나가기에는 좀 다시 자리 잡는데 쉽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펄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공격팀 입장에서도 펄스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렇게 껄끄럼이 없어지죠. 들어가는데 많이 눈치를 볼 게 없어요. 아, 일단은 뮤트 제버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게 복층 같은 경우에는 깔리는 게 결국에는 둘둘 나눠지기 마련이거든요. 드론 생각보다 그냥 깔끔하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정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드론이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다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 MB 테일러 선수 아 보고 있죠. 네, 충분히 확실히 모더를 내렸어요. 선수가 그 드론을 딱 박아두는 장소를 정말 잘해요. 그렇죠. 좋은 장소를 잘 알고 있고요. 이건 녹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또 사고를 치느냐 이런 게 중요할 네. 것 같거든요. 이게 펄스가 완전히 없다는 사실을 지금 브리핑에 됐나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녹이 디퓨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좀 몰래 들어가서 설치까지 유도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지금 관리 사무실만 제대로 클리어가 되면은 이거 바로 바닥 작업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닥 작업 들어간과 동시에 비자 입구 뚫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환하게 열리는 아래쪽으로의 방향. 그리고 탈론 입장에서 이거 1층 먹히면은 그냥 거의 무조건 설치 된다고 보면 돼요. 시야 확인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없고요. 어우 두 마리 차이. 위험하죠. 그렇죠. 자 이거 선수. EMP 위에서나 아니면 벽 외부에서 깨면서 같이 수류탄 넣어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EMP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서 또 드로닝으로 또 발견. 자. 이러면 아 이거 지하로 가 있을 게 아니에요. 펄스 없고 설치하잖아요. 이러면 에코 없고. 자 설치 들어갑니다. 자 발키리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네. 시야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설치 완료. 볼 수가 없어요. 아 잡히긴 했지만 뭐 리테이크야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복층 놀이죠. 이거 누워서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봐도 돼요. 왜 뭐죠? 펄스 없어요. 발키리 네. 없어요. 에코 네. 없어요. 지금 누워도 몰라요. 위치 몰라요. 그렇죠. 아, 정타관은 아. 시야가 중요시 되는 곳인데요. 아, 또 맞춰 나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위치 알죠 지금. 이러면 네. 뒤를 잡히고 내려오다가 그렇죠. 잡혀.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어져 나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장마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보력이 없는 오퍼레이터가 이제 정보력이 있는 오퍼레이터가 지금 마이스토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마저 파괴가 돼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공수가 교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쓸 거면은 마이를 네. 버리고 발키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왜냐 아까 보지만은 EMP에 뭐 제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여차하면은 그냥 뭐 파세탄 뭐 망치에 아니면 뭐 여러 네. 가지 많아요 제거할 게. 근데 지금 또 이게 발키리가 벤이 돼버려서 그렇죠. 이게 탈론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방탄 카메라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사용을 해줘가지고 좀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라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탈론이 지금 네. 확실하게 위치를 잘못 잡은 게 만약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마이스트로 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다 확실하게 깔아두고 그렇죠. 2층을 수비를 했어야 됐죠. 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시야를 없는 순간 아래층에 있었던 3명의 인원이 그냥 어영부영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 개로 올라가 그냥 비자개나를 쭉 찔러볼까 그냥 난리 법석이었어.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루를 골라줬는데 저는 이거 약간 좀 기분이 묘합니다. 이거 픽업점 안쪽으로 아마루가 예전에 들어와서 빠른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걸 오히려 자신들이 당했었고 아라후 그리고 순간적으로 했는데 예. 에코가 뱀뿐만이 아니라 발키리까지도 뱀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2층에서의 2층이라는 거를 거의 약속이나 한 듯이 알고 있는 지금 이 클라우드9의 간파력 또한 굉장한데 아마루가 나오게 되면 늘 빠르게 강제 설치되는 광경이 있거든요. 게다가 아마루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설치 해체 킷을 들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같은 역사를 반복할 것 같기도 한 기분이 들어서 탈론의 판단이 중요해지는데 이거 노바 선수 기다리죠. 오더를 기다리죠. 자, 이거 신호 받는 순간 갈까요? 자, 사실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그걸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자신들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아 이거 저번에 이야기 나왔던 거에 어?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저 슈퍼노바 똑같이 섬광 연막 같이 깔고 들어가는데 할 수 이번에는 4개 저. 먹어야 돼요. 자 아시오메틱 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4개 안 먹어서 방금 전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네. 넣고 자판기에서만 보면 돼요. 아하 이 계단만 보면 되죠 정말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도. 그렇죠. 리테이크 해주냐 이런 걸 바라보면서 끊어줄 수도 있고 더 안 들어가고 자판기에서 지금 대기만 타면 되고 연막, 대처, EMP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설마 해치로? 자 해치로 가나요? 자 한 번 더 해석을 이거, 통해서 자, 가능성 있죠? 저 지금 B 거점에 아무도 없다는 게 브리핑이 딱 들어가면 들어가서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오른쪽에 하나 붙어있지 않았나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자 브리핑이 딱 들어가는 순간 네! 가라 훅! 갑니다! 가라! 가! 가라 훅! 아, 슈퍼맨 날아서 들어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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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치! 이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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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P 테일러 숭고한 이생 하지마! 자 이거 가스에 아 이거 왜 가스 설치! 네,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 완료하고 그렇죠. 이러면 아, 오 근데 근데 아 이거 많이 쪽이에요. 네 아 저는 일단 그동안 클라우드9이 고통받았던 아마루에 대한 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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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화 안 되고 강화 안 됐어요. 아~ 안 되지 않았나요? 자 저거 아~ 이
사실 방어 방해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방금 아웃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아 이거 아, 조금 아쉽네요. 무직하게 버티고 해체를 했네요. 와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엠비테일러 선수가 어 이거 왜 그냥 연막 아니 가스 맞으면서 왜 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봐야만 해요. 봐야만 설치가 되거든요. 보지 않으면 사실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라는 거 타이밍상 간파할 만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아마루가 유행이거든요. 네. 네. 어우 저렇게 들어가서 설치를 해버리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봐주는 선수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지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팀이 많이 우왕좌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혼선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페이크 넣을 수 있죠. 아직까지 세 개의 라운드를 더 우위로 가져가고 있는 네. 클라우드9이니까요. 자 그리고 지하 역시나 뭐 발키리나 에코 같은 오퍼레이터가 벤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아노를 사실 무조건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앞에 뚫리게 되면 아무것도 될 게 없군요. 만약에 예거 ADS에 격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마이스크로 캠 하나하나가 터지냐 안 터지냐가 진짜 이거 흰벤 앞에 설치가 되느냐 마느냐 확률이 진짜 40%에서 막 80%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매치 포인트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탈론이고요. 이번에는 탈론 팀이 확실하게 이제 피아노 방이랑 이제 화장실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아까 전에 너무 쉽게 내줬기 때문에 그냥 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제 이런 정도여서 너무 쉽게 브리칭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아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파이프 쪽에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막았어야지. 네. 방금 전에 뭐 서버 쪽으로 인원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앞이 뚫리게 되면 야 이거 앞에 뚫렸는데 누군가 가야 돼 하면서 여기 왜 다 있어 하면서 우르르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포지션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관리 사무실은 그래서 빠르게 가져와 주면서 공사 시작할 텐데 또 드로닝 조심해야죠. 자. 그렇죠. 이번에는 뭐 본인이 굴리긴 하지만은 천천히 들어갑니다. 같이 보면서 뭐 챙겨주고 있죠. 2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네. 지하라는 판단 때문에. 자, 잘 굴려주고 있고요. 위치를 봐주면서 2층에는 없다는 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음 잘린 건 좋지 않죠. 그것도 자칼이. 이거 자칼 뚫린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유일한 연막이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연막 설치를 지금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하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좀 유일한 그런 요원이 없어지기도 했고 카피탕 벤이 이런 데에서도 나름 살짝의 아쉬움을 전해주긴 하네요. 그렇죠. 탈론 입장에서 이러면 더욱더 빵긋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요원들끼리 최대한 이건 막아줘야 된다라는 클라우드9인데 이게 지금 외벽을 뚫는 건 좋지만 지금 위에 피아노방이랑 화장실을 빨리 클리어를 하고 위에서 이제 또 이제 브리칭을 해주면서 거점을 이제 많은 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화장실이랑 지금 피아노 방이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자, 두 개째 열기 시작하고요. 서마이트는 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위에서 지금 아래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드론 끊긴 것도 지금 위에서 잡은 거예요. 네네네. 이 공간 자체가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층부터 해서 많은 요원들이 더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위치 브리핑이 됐고요.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건 마이스토. 조피아 파세탄을 잡아야죠. 유탄도. 빠지죠. 자, 스피릿스 킬. 이거 오히려 차라리 그냥 쭉 저 그냥 과감하게 뒤에서 잡죠. 이러면 뒤에서 잡죠. 아, 설치 들어갑니다. 아하, 이거 피아노 드럼만 보면 되죠. 이러면 리테이크하기 어려워요 장소 자체를. 와, 근데 이거 쭉 찌르고 들어가는 거 너무 잘했죠. 한 명 남았습니다. 자, 투모로 선수 되게 지금 막막해요. 자, 클라우드 나이트 간편한 점수로 네. 빠르게 잡아가면서 7-3으로 마무리했습니다.